성도 여러분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남자들이 받는 할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례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남자들에게 폭경 수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때의 할례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 구별된 선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할례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과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구분된 내용으로 알려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지만은 그 의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단순한 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씨앗의 근원을 잘라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가? 이 시대의 우리의 죽음을 말한다고 하면은 옛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기 이전에 육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옛 모습, 옛 성품, 육적인 모든 행위를 나타냈던 모든 그의 모습들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이런 행위가 이 시대의 할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마음의 할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는 죄로부터 벗어난 모습, 거듭난 모습,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와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피 흘려서 돌아가실 때에 찢어진 그 휘장,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을 소홀히 넘겨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은 그 상징적인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하면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즉 어떤 자녀냐? 마음의 할례,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우리 몸속에, 우리 피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는 깃들어져 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다. 또 나의 흔적이 내 피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모습 속에서 있기에 우리는 거듭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문자적으로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넘기지 마십시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분노를 내고 화를 낸다. 그래서 육적인 모습입니다. 우선이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믿으면서 화를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화낼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은 즉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화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화낸 모습이나 화낸 나의 모든 심령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화함으로 바뀌고, 그래서 성품이 거룩함으로 바뀌고, 그래서 성품이 성결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그리스도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을 맺은 그런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고 하면은 죄악된 옛 모습, 죄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허물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과 동시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 고백한 그 시간, 그 즉시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육적인 모든 정욕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거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됩니다. 마음 가죽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을 지니고 있는 마음. 또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 젖어있던 모든 모습, 이게 마음속에 있음.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육신까지 우리가 못 박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목사님 그럼 우리는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계독을 비워낸 사람은요, 육신을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됩니다.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70, 60,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셔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피의 언약이 진정으로 내 언약이 된다고 하면은 내 고백이 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왜 증거하는 말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에도 있죠? 너 거기 있었었는가? 너 거기 있었었는가 할 때에 아멘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헌신적 버리듯이 버리고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발바닥 성도로 남아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옛 모습이 없어지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낸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 모습을 벗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진실한 회개를 체험한 자들이고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실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가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느냐, 마음의 교만이 없는 사람들에게야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만이라고 하면은요, 교만은 어느 때부터 있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때 바로 교만이 그들 죄에 들어갔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눈에 먹음직하다고 하는 마음에 먹었습니다. 육신의 종이겠죠. 보암직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또 지혜롭고 탐스러울 만큼 열매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우리가 목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외적인 교만입니다. 내부적인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 마음의 가족을 베어내지 아니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교만에 가장 쉽게 나타나는 말, 우리 자주 합니다. 나도 가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하고 저 회개합니다. 뭡니까? 내가 뭐 했거든? 나는 뭐 할 수 있어. 나는 뭐 했거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없는데, 나라고는 이게 표현 자체는 뭐냐? 교만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교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 벌거벗고 있는 거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수치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같이 들려오는 이 교만,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서 바로 나오죠. 탕자. 자, 탕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버지 돈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게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때 알게 됩니까? 아버지한테 와서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가락지 주지요. 신발 다시 신겨주지요. 그때서 새로운 옷을 입은 탕자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원죄이고 그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을 바로 밝혀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들르는 거 누가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자신을 손대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입으로 내 옷을 가렸거든. 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가죽옷,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항상 두려워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는데 내 안에 항상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나를 앞세워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음 가죽을 베어낸 가죽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어떤 얘기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그대로 취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아니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는데 내가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 하나 있습니다. 마음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내 안에서 거해서 천국의 면류관을 취해라. 이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이와 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9장과 10절, 3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했다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입은 우리 모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 아닙니다. 또 세상의 지혜 아닙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 때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영생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아는 자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은 자가 마음의 할례를 한 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한 자입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계속해서 옛사람 버리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옛사람 버렸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모습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과 항상 싸웁니다. 싸우고 있는데 새사람이 옛사람을 이겨버리면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방금 전에 제가 그 분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입니까? 근데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그 거듭난 사람, 쉽게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신명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 그럴 때.
때에 옛사람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이 세상에 이기는 거죠. 둘이 싸우는데 내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세상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세상입니다. 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란과 혼탁이 가득한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궁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 왕궁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그쪽에 참여하면서 잔치에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금목자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은 빛이 검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척박한 이 세상에서요, 세상에 자꾸 가까우게 가면은 세상이 물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악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온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도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흠없이 보존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싶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또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